우리 행복한 교회는 2008년에 개척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신자로 전도받아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90% 이상의 성도들이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청소업을 교회 공동체 사업으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훈련된 CEO분들이 많이 세워져서 북한, 인도, 필리핀, 동티모르, 아프리카 선교, 전도와 봉사, 구제, 연탄은행, 해외 어학연수, 진로체험, 학습코칭, 체험활동 등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민도르 섬에 행복한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고 현지인 2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은 여기다 짓든지. 그럼 더 높아지니? 아니 집은 여기다 놓고. 더 높고. 더 높으면 안 되니까 강해지면. 참 청소 기금을 모아서 선교센터 부지를 구입했어요. 지금은 텃밭으로 사용하여 고구마, 배추 등 다양한 먹거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훌륭한 선교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1층은 노령 성도들의 거주 공간으로, 2층은 예배실과 선교사님의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만 믿음 안에서 동력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